중국에서 시작된 황사가 오늘 전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황사는 내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김한 기자입니다. 잿빛으로 변해버린 하늘. 희뿌연 먼지에 뒤덮여 한라산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도심 고층 빌딩에 올라가면 늘 볼 수 있었던 제주공항 활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차 위에는 꽃가루와 뒤섞인 노란 먼지가 가득 쌓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한동안 쓰지 않았던 마스크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세먼지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마스크도 안 꼈는데 마스크도 오늘 사서 끼게 됐고 하늘도 너무 뿌얘가지고 이제 눈도 아프고 힘든 것 같아요. 황사 영향으로 제주에도 2년 만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전 9시에 세제곱미터당 828마이크로그램으로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매우 나쁨 기준을 5배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1154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고비사막이랑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된 황사가 지금 한반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특히나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기 정책까지 같이 오면서 아무래도 다른 타 지역보다 일시적으로 더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핵심 공약인 행정체제 개편과 15분 도시 제주 실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그린 수소로 에너지를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는 시와 군이 없는 단일 광역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행정체제 때문에 시군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서 공무원들이 안일해졌다는 지적이 도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옛날 사기 시군 체제 하에서는 공무원들이 이거 전국 최초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에는 이거 다른 데서 해난 사례일 수가라고 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올해 상반기에 시군을 부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당시 국제주군청이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혁신을 이끌어왔다라는 점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다시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한 15분 도시 제주는 추진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범 대상 지역에 대한 선정도 조금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다. 뭔가 가시적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또 도민 여러분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그린 수소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실증 단계부터 가격을 낮춰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1kg 충전 단가. 네네. 얼마면 될까요? 그린 수소입니다. 이거. 얼마나야 경쟁성이 확보가 될까요? 경유를 생산해내는 수준만큼 저는 가격은 또 책정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지사는 원희룡 도정에서 실패했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말했고 옛 탐라대 부지는 하원 테크노밸리로 부르겠다며 IT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수학여행 선호도 1위 자리를 지켰던 제주도지만 최근 항공권 등 여행 비용이 올라 제주 대신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수학여행단 유치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한껏 차려입은 학생들이 제주공항 도착 대합실로 물밑듯 나옵니다. 수학여행철을 맞아 제주를 찾은 학생들인데 여행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비행시간도 짧고 여행 필요도 없고 공기도 좋고
맛있는 음식도 많아가지고 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학여행단 방문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올 들어 수학여행으로 제주를 찾은 학생들은 2만 7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40% 줄었습니다. 높아진 수학여행 비용 때문에 1인당 3박 4일 비용이 70에서 80만 원으로 1년 새 40%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남아 비용이 6, 70만 원에 불과해 가격 경쟁력이 없는 셈입니다. 이처럼 제주 수학여행 경비가 해외여행만큼 가격이 오른 건 항공료와 전세, 버스, 숙박비 등 전반적인 여행 경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제주 항공 노선이 줄어들면서 좌석난으로 국내선 가격은 비싼 반면 저렴한 가격에 해외 항공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해외여행을 할 경우 학생 한 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저희가 2박 3일로 제주도를 갔었어요. 경비가 보통 한 55만 원 정도 됐거든요. 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일본을 간다 그러면 3박 4일이 60만 원 정도 내외로 되는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지 않죠. 더군다나 3박 4일로 하루가 더 있고. 여행 경비뿐만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 없이 뻔한 관광지만 방문하는 일정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제주도 수학여행을 들어보면 그냥 보기만 하는 관광이 아닌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체험을 하면서 즐길 수 있고 이러한 관광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동남아 국가들도 다양한 체험 활동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며 수학여행단 유치에 나서고 있어 제주 지역에 보다 정밀한 진단과 유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외동포청 소재지에서 제주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제외동포청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업무 효율성과 동포의 접근성, 정부 조직의 일관성,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당정협의 결과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과 인천 2파전으로 압축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전국 응원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와 4.3 유족회, 4.3 평화재단, 제주대 총학생회 등은 공동으로 오늘 저녁 제주시청 일대에서 응원 캠페인을 벌이고 4.3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이달 중에 도내 인구 밀집 지역과 서울 등지에서 캠페인을 열고 국내외 기자 100여 명을 초청해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4.3 진상규명운동에 대한 탄압이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61년 제주대 학생들로 구성된 4.3 진상규명동지회원 7명에 대한 불법 구금과 강압적 수사는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가 사과와 명예 회복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당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던 이문교 전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진실규명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노조의 노동안전보건활동까지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7일 이루어진 경찰 압수수색 영장에 사소한 안전조치 미비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적시했다며 노조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근 수입물을 포함한 농산물 7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한파로 월등무 대부분이 엄피해를 입어 피해가 심각한데도 정부가 산지 격리를 거부하고 물량 제한도 없이 수입을 결정한 것은 농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올해 제주에 처음 도입하는 외국인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남딘성에서 50명의 노동자를 감귤 수확철인 10월에 위민호 기업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운영 주체인 위미 농협과 TF팀을 구성하고 경력 있는 노동자를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를 방문해 면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올해 추진하는 성면 노출 지역 주민건강 영양조사 대상에 제주가 포함돼 제주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대상은 제주시 건입동 제주조선소 반경 2km 이내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만 40세 이상의 주민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 성면환경보건센터에서 무료로 실시됩니다. 검사 결과 성면 질병을 인정받으면 의료비와 생활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 매출액은 3,537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383억 원 늘어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가운데 삼다수 매출이 3,375억 원으로 325억 원 늘었지만 감귤 가공산업 등에서 적자를 기록해 순이익은 560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해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대전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뤄지는 것으로 자치경찰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338곳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